저번에 제가 소를 이렇게 채로 이렇게 깔고서 이렇게 솔땀 내는 거 그때 한번 제가 동영상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 보름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 다음에서 이렇게 솔땀 내는 거 확실하게 또 동영 그 올려 저기 어떻게 하라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요번에는 진짜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하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금 많이 떼갖고 한 온도가 방 안의 온도가 65도에서 80도 사이 될것 같아요. 아까 들어가니까 뜨거워서 발이 디딜 정도인데 그 정도로 뜨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도 저번에는 그냥 가지채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다 따서 이걸 또 씻어가지고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쓸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는 솔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겨울쑥 또 제가 좀 캐왔습니다. 캐갖고 와서 이 솔까지 위에다가 쑥을 또 올리라 하더라고요. 이 약쑥. 뭐 토종쑥 그 겨울에 나는 것이 약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는 진짜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한번 제대로 해서 땀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땀 나고 몸이 이제 어떻게 땀 나고 나서 이제 찬바람 쐬지 말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또 땀을 닦으면서 이제 또 열을 식히더라고요. 그런 과정까지 제가 완벽하게 해서 그 후기까지 제가 이번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따듬어서 빨리 따듬어서 네. 올려보겠습니다. 아궁이는 제가 불 떼기 시작한 지, 지금 오늘 엄청나게 불을 떼가지고요. 이제 뭐더 이상 안 떼도 될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제대로 하는 거는 많은 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중해지면 낫기가 어렵잖아요. 빨리 낫기가 어렵잖아요. 손을 쓰기가. 그래서 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할 때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과에 이가 조금 잘못됐을 때 떼우는 거요. 떼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관리를 안 했을 때는 또 씌워야 되고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몸도 예, 제가 보니까 아우성을 쳐요. 어디가 안 좋으면 나 어디 안 좋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벌로 생각해요. 분명히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고가 나려고 사고가 난 작은 사고도 아침부터 벌써 컵이 깨진다든지 그런 거를 보여요, 벌써. 그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벌써 몇 번의 그 전조 증세가 일어나요. 그렇듯이 몸도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 위도 마찬가지로 속이 처음에 쓰리기 시작하다든지, 그리고 나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몸에서 증세를 보여요. 조심하라고. 이제 경고장을 내보내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그런 마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어서 어려워지는 거죠. 인명은 뭐 제천이라고 하늘에 있다 그렇지만은 설사 하늘에 있다고 치자고요. 당신은 20년 뒤에 온다고 치자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어도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자기가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해서 뭔가를 하다 가는 거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 있다가 참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다 간다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농부성년은 요즘 가족이 와해됐잖아요. 옛날엔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화됐고 핵가족에서 개인화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를 자식이 뭐 모신다 안 모신다는 말도 많고 참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뭐 기댈 것도 기대지 않아야 될 것도 없으니까 물론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있다가 누군가의 손을 누군가를 힘들지 않게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죠. 그래서 뭐 대단히 오래 살려고 그뭐 몸을 쓰고 뭐 약초를 뭐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마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그래갖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저승으로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이 몸뚱아리라는 집을 잘 간수를 해서 건강하게 가겠다는 거죠. 다른 욕심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랍니다.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는 저걸 그냥 이렇게 씻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있는 그 겨울에 그 솔까지는요,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야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지. 이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물기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면은 확실히 그렇겠더라고요. 아, 다르겠구나. 그 손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뭐, 아무리 뭐 깨끗한 곳이라 해도,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를 그래 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씻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소를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분무기 칠 필요 없는 거죠. 깨끗하게 씻으니까. 이 상태에서 뜨뜻한 방에다가 이제 깔을 거거든요. 걔도 중간에 또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손 시려요. 손 시려요.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 주변에 풀들, 좀 오래된 겨울 풀들 억새 같은 거 이런 거 다 베다 보니까 소나무도 이제 조금 많이 또 가지칠 것도 있고 해서요. 가지도 좀 치고요. 여기는 오염된 곳이 아니라서요. 여기는 뭐 그렇게 뭐 먼지만 나올 것도 없고 차 지나다니는 맞자 뭐 저 제 차고 우리 집 위쪽으로 가끔 간혹 차 한 대씩 지나다니긴 하는데 그건 우리 집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아직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험 요소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솔까지 위에다가 이제 쑥으로 올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쑥도 바로 이제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했어요. 겨울인데 12월 오늘이 23일인가 그런데 아직도 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솔가지를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저한 이 방에선 제일 아랫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가지를 이제 씻은 거예요. 씻은 걸 바닥에다 그냥 전 바로 하겠습니다. 바닥에다 깔고 이제 이게 솔가지가 말랐을 경우는 이 분무기로 칠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씻어가지고 바로 해버리니까 지금 방이 뜨거워서요. 금방 조금 있으면 이제 김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혹시나 싶어서 분무기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온도는 70도 정도는 돼야 돼요. 70도 정도. 여기가 이쪽이 조금 따뜻해 갖고 따뜻한 쪽으로. 위에다가요 약쑥을 뿌리라 하더라고요. 약쑥입니다. 약쑥 이렇게 습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완전 땀을 빼게 만드나 봐요. 솔땀이라고 솔땀 하고 그다음에 요 위에다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 굵은 소금, 죽염 소금을 좀 뿌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소금을 좀 뿌려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소금 뿌리고, 그럼 좀 놔둬야 돼요. 이제 열이 이렇게 할 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3대를 좀 덮고요. 3대 소나 솔 씻어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쑥 약쑥 깔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베개 베고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불을요, 두툼한 이불을 덮으라고 그러더라. 이불을 하나 덮고, 이게 좀 열을 좀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차좀 마시고 들어갈 거거든요. 이불 속으로 이렇게 목화솜 이불 덮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차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먹고서 땀을 빼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보통 보면은 익모초 있잖아요, 씁쓸한 거. 익모초, 그다음에 그 뿌리차, 그다음 쑥차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머위차를 해놨으니까 저는 머위차를 큰 냄비에 놨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뜸뜸을 그 솔땀 빼기 전에 쭉쭉 마시고 하라더라.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게 그닭뭐 이렇게 뭐지? 잘 먹어지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청 너무 조청이 맛있어 갖고, 조청 그 충청도에 있는 그 예산의 광덕사라는 데서 쌀조청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 집에. 아주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맛있어. 그러니까 한 꼬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지나면 이 김맥막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푹 들어가서 머리까지 덮으라 그랬어요. 수건 준비해 놨습니다. 미리 머리까지 덮으려고. 땅 이렇게 머리 덮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틀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는데, 땀을 빼는 걸 1시간 정도면 충분하대요. 30분에 1시간 땀쫙 빼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구멍을 싹다 막고요. 땀을 쫙 빼고 나서 수건으로 이제 닦아야 돼요, 땀을.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지 말고, 찬바람 쐬지 말고, 천천히 땀 흘린 몸을 식혀야 돼요. 식히고서 이제 움직여야지. 그거 시키지도 않고 밖에 나가면은 냉이 더 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대요. 어쨌든 땀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차들을 좀 미리 충분히 마시고서 땀을 빼라 하더라고요. 땀뺄 때, 벌써 이후로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겁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땀 흘리고 나서도 제가 상황을 다시 리뷰해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정말, 근데 이 몸에 나쁜 노폐물들이 사람한테 많거든요.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러면 좋겠죠. 아무래도. 개인 집에서는 참 이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야 뭐, 이산 중에서 또 낮에는 또 요즘 겨울이라도 낮에 따뜻할 때불 주변에 불 베고, 풀 베는 거불 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이제 그게 될수 있는 집인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조금 그렇겠네요. 몸은 어쨌든, 제가 겨울에는 또 이렇게 불을 항상 옆에 두고, 술담 하러 들어와서는 그걸 안 먹었고, 지금 하기 전이니까, 한 그릇만 먹어, 한 그릇. 한 그릇. 깨끗이 씻어놨다가, 말립니다. 따뜻한 방에다. 빠사가지고 양념도 하고요. 닭밥도 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 이제 한번 땀을 한번 빼보고요. 차후의 경험은 그때 일단 저는 가볍게 흰 티랑 흰거 위에 흰티 하나 입고 밑에 가볍게 내복 하나 입고서 땀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건강하게.